해외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 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의사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봄에는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가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선거권을 갖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선거에 반드시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권이 있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하실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곳 하와이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2월 10일까지 하셔야만 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청하는 방법. 둘째는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고서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것을 스캔해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곳 하와이는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처음 시작한 곳이어서 우리 모두가 커다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권을 갖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은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선거권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